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장 서가석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붉게 문들 단풍 가을 정취를 흠뻑 느끼게 하는 운악산에서 제17회 운악산 단풍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운악산 자락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관광객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축제 준비에 애써주신 화연면 주민자치위원회 윤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하는 행사 진행을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화연면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축하해주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백영현 시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찾아오신 운악산은 이름 그대로 뾰족한 기행계석의 봉우리가 구름을 뚫고 솟아 그 모습이 마치 상사스러운 기운을 품은 한떨기 꽃과 같아요 운악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 오악 중의 하나로 4계절마다 색다른 절정을 뽐내는 등 경기의 소음강으로 불리우는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봉 만경대를 시작으로 물들기 시작한 단풍은 하루에 하나름씩 내려와 운주사와 대원사를 감싸고 이제는 만산 홍역을 이뤄 가을의 청취에 흠뻑 빠져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붉게 물든 운악산 단풍의 절정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며 즐거움 또한 만끽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포천시에서는 운악산뿐만 아니라 한탄강 지질공원, 산정호수, 허브아일랜드, 이동갈비, 막걸리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곳입니다. 앞으로도 포천시를 많이 방문하시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고 힐링의 시간과 함께 삶의 여유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아름다운 마을 화연에서 열리는 오늘 이 축제가 여러분들께 오랫동안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